미국 역대 최악의 정상회담으로 1961년 케네디와 소련 후르쇼프의 오스트리아 빈 회담이 꼽힙니다. 당시 44살의 케네디는 취임 5달밖에 되지 않았고 반면 67살의 후르쇼프는 집권 7년 차에 노회한 지도자였습니다. 후르쇼프는 케네디를 훈계하듯 공산주의 이론부터 늘어놓았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미국의 선택에 달렸다고 협박했습니다. 케네디는 회담 직후 후르쇼프는 내가 경험도 배짱도 없다고 생각해서 죽으라고 두들겨 패기만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케네디를 얕잡아본 후르쇼프는 쿠바의 핵 배치를 시도해서 인류를 핵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케네디가 상대를 너무나 몰랐고 준비도 안 된 채 정상회담을 한 후폭풍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보다 38살이나 많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집권 2년째, 김정은은 7년째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본 미국과 서방 언론의 평가는 이렇게 김정은의 완성입니다. 트럼프는 영업사원 같았다. 공동성명에 비핵화 시간표도 북한의 핵포기 세부사항도 없었다. 김정은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준비가 안 됐고 농락당했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압도했다. 이런 평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틀 전 이렇게 다짐했죠. We're going to be carrying the hearts of millions of peopl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We have to get denuclearization. We have to get something on. 예, 그런데 그 회담 목적이 정작 합의문에서는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모호한 비핵화 문구를 두고 당장 미북 간에도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모든 관계자 마음에 완전한이라는 말은 검증 가능한 말을 아우르고 있다고 강조했고 반면 북한은 북미가 단계적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한미훈련 중단 선언을 두고 미국의 집권공화당까지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러면 내일 훈련 중단을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이러다 비핵화는 뒷전이고 동맹의 균열과 위기부터 닥치는 게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한반도 정세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는 뜻일 겁니다. 6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미북 정상회담 후폭풍이었습니다.